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IPO와 기술 특례 상장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해서 네.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그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홍보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음 주에 그 밀리의 서재 이제 IPO 관련된 이제 상장을 어떻게 하고 향후에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그런 게 이제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주 전에 연락을 하면 대부분에서는 이제 뭐 참석하는 이제 기자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뭐 한 회사당 뭐 몇 명씩 도와도 된다. 보통 이런 전화를 상반기에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번 주에 그 연락 받은 거는 이미 이제 다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그 신청 그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그 다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일정을 한번 IPO 일정을 보니까요. 추석 전에 이렇게 관심이 가는 그런 IPO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관련 내용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지난달에 기술 특례 상장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 관련된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들이나 그쪽에서도 좀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 빨리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또 크다고 해가지고요. 관련된 보도자료도 최근에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도 준비해 왔고요. 모든 거에 또 저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런 이제 그 상장이 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 투자자들을 유인을 해놓고 이제 상장을 하면 이제 돈방석이 앉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저 사기 행각 그 사례들이 벌써부터 좀 그 적발이 되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좀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그 주제를 그 정리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사실 뒷담화 이야기하면서 사기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참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 이슈이니까 오늘도 자세하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IPO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이달 그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IPO 이제 기업들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스펙을 포함해가지고 한 18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긴 많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 많다. 그런 게 이제 느껴졌고요. 이제 과거 이제 9월에 이제 평균 그런 IPO를 추진하는 이제 기업들은 한 7개 정도였으니까요. 꽤 이게 숫자가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자별로 내용을 쭉 보니까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한 직전 주에 정말 이렇게 주요한 그 기업에 이제 청약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스포 위크다. 라고 해서 이제 관련 이제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잠깐 뭐 말씀드리면은 그 18일에서 19일 그때 이제 일반 청약을 이제 진행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밀리의 서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IMT라는 이제 회사도 그때 진행을 하고요. 19일하고 20일 그때 이제 청약은 그 래피코퍼레이션하고 한사 그렇게 되고요. 20일에서 22일은 두산 로보틱스와 신성 ST인데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도 많이 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로봇주 관련돼서 그 관심이 많고요. 그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면은 그 올해 그러면 이런 추이로 가면 어떤지도 좀 한번 알아보니까요. 한국 거래소에 물어보니까 코스닥 그 기업 상장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지난달 말까지 스펙을 제외하고는 한 57개 정도였는데요. 그 지난해 이제 코스닥 기업 상장 수가 이제 84개였는데 이 추이로 가면은 뭐 9월에서 12월까지 이 추이를 뭐 작년 추이를 좀 넘어설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여러 이제 경기 침체든 이제 글로벌 이제 뭐 그 긴축 그 공포가 이제 계속되고 하면서 좀 이제 자금 상황이나 그런 게 여의치가 않은 그런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비상장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VC를 통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IPO를 통해서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일명 뭐 대어라고 하죠. 일단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18개 중에 그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기업들이 보면 그 뭐 그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밀리의 서재도 있고요. 또 신성 ST도 있고요. 한 두세 개 정도가 그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선은 그 가장 많이 또 언급되고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네. 이제 두산 그룹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계열사라서 또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반기 뭐 최대 뭐 IPO 시장이 뭐 대어다라고 이제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잠깐 정리해드리면 뭐 로봇팔이나 로봇 같은 그 여러 이제 실생활에 뭐 식당 등에 대해서 뭐 서빙 로봇이나 뭐 등등 이런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협동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2015년 설립한 이후에 국내 협동 로봇 점유율 1위를 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결국 이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한 거고요. 그 이 회사 자체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11월에 그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좀 로봇 관련된 좀 지원 정책도 나오는 게 지능형 로봇 그 개정안을 추진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그죠 이런 그 정책 그 법안의 어떤 그런 제도의 어떤 수혜도 입을 거라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엔 보니까는 직원 한 거의 사실상 전체 직원에게 뭐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 이게 주식을 그 총 13만 주 이상, 그러니까 한 추산을 해보면은 그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5억 원 정도 추산되는 거를 그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한 뒤에 이게 이제 커가려고 하면은 거의 기술 인력이 한 6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기술 인력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그 주식을 먼저 이렇게 좀 그 임직원들한테 그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 밀리의 서재는 그 국내 최초로 전자 구독 서비스를 그 제공한 그런 그 플랫폼 기업인데요. 그 2021년 9월에 그 KT의 손자 회사인 아마 잘 아실 텐데 이제 지니 뮤직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그 관련된 이제 쭉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관련된 이제 좀 그 이제 좀 사업도 잘 되고 해서 상장을 추진했다가 그때 이제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는 이제 공모가를 낮추고 그래서 전 그 몸값을 그 낮춰서 한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요. 이게 좀 그 작년 매출 이거 좀 주목했던 거는 다시 이제 재수생인데 왜 다시 이렇게 했나 그걸 보면 그 작년에 이제 매출이 이제 458억 원, 영업이익이 42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고 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이제 49억 원 정도여가지고 올해도 이제 그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그런 그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좀 그 재수생으로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좀 더 그 성적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좀 이번 달은 또 아닌데. 아마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국내 최대 이제 종합 보증사인 이제 서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상장하는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2일 날 그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거래소 쪽은 넘어갔는데 요게 이제 관련된 이제 금감원이나 그런 이제 그 심사나 그런 걸 앞두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제 공모 일정이 이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IPO를 하면은 사실 시장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만큼 뭐 인기가 많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IPO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을 저희가 조금 더 짚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꼼꼼히 이런 이제 주의할 점이나 뭐 기대 포인트나 뭐 그 하강 포인트 다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도 좀 한번 일명요연하게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반기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좀 어떤가라고 보면 사실 뭐 거의 뭐 상반기 IPO 시장 어떻습니까? 다 물어보면 이렇게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리고 숫자도 이제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거 좀 한 방이 좀 없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아서 이제 기자들도 이제 큰 거를 해서 좀 이제 크게 좀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많지 않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좀 또 한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또 이렇게 좀 저조했다. 좀 이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코스피 그 올해 이제 첫 번째 이제 상장 종목으로 해서 그 넥스틸이 이제 기대주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큰 뭐 그 조단이 이제 대여가 온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크게 시키기도 했는데 실제 이제 첫날 이제 공모가를 밑도는 좀 부진한 성적이 나와서 예상보다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을 뵀고요. 네. 그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번 여름에 좀 뜨거울 줄 알았는데 뜨거웠지 않았던 그런 IPO 종목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좋지를 않아서 아마 미국의 뭐 그 8월 달에 뭐 잭슨홀 미팅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좀 뭔가 이렇게 그 하반기에 좀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좀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도 증권가에서도 있었고 하는데 뭐 7월이든 8월이든 넘어가면서 계속 좀 금리 관련된 좀 그렇죠. 시그널이 좀 이 상태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간다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있었고 다시 또 이제 되돌아보면 또 요번 여름에는 또 이제 중국 관련 그런 리스크 관련된 네. 그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 업체인 그 비그의 위안에 이제 디폴트 그 위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이제 뭐 경기가 생각만큼 좀 부동산도 비롯해서 소비까지 이렇게 확 살지가 않고 리오프닝 중도 뭐 주춤주춤하고 그래서 좀 이게 과연 오히려 저 주변에서도 중국에 펀드 넣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를 펀드를 뭐 이제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매크로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 그 국내 그 IPO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올해 여름에도 아 이게 참 테마주가 네. 보면 뭐 어떤 날은 이제 뭐 2차 전지였고 그다음에는 뭐 그 초전도체였고 맥심 관련 주도 네. 있었고 해 가지고 사실 그쪽으로 막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다 보니까 실제 IPO가 요 기간에 있었던 뭐 넥스틸뿐만이 아니라 그 상반기에 좀 뜨거웠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종목들이 생각만큼 테마주에 쏠리다 보니까 또 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요인이 좀 있었다고 해 가지고요. 좀 올해 그 이번 상황을 보면 그 지금 저 말씀드리는 이제 IPO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얼마나 이제 추석 전에 기대해야 될까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을 꼽아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매크로적인 환경 여건은 뭐 똑같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 쪽으로 예, 움직이는 거는 비슷한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IPO 기업들도 역시나 좀 비슷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이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몇몇 18개 기업 중에 하나하나씩 이제 투자하시는 분을 찾아보실 텐데요. 그럼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저도 이게 오기 전에 이렇게 이 기업들 다 검색을 했는데 저 홍보도 이제 여의도 홍보 대행사 통해서 많이 하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많아서 그렇죠. 정말 우려가 없는 건가 했는데 이제 관련 보고서도 좀 찾아보고 관련된 이제 리스크나 그런 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 이제 그 두 개 기업 그 관련돼 가지고 한 요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정리해 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밀리의 서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몸값을 좀 낮췄고 뭐 실적도 이번에 이제 흑자로 전환했으니까 그건 이제 긍정적 측면인데 네.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언제든 이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이제 과잉 물량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뭐 그 매도 물량이 이제
뭐 그 시장에 나와서 그러다 보면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고꾸라지는 그런 좀 오버행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최대 주주인 그 지니무직의 그 보호 예수 기간이 뭐 기존에는 한 1년 6개월 그거였는데요. 요번에는 6개월로 그거를 이제 좀 줄였습니다. 한 네. 1년 정도 그 보통 다른 데보다는 좀 이렇게 줄어든 그러니까 6개월 만이니까 이게 상장이 이게 지연된 만큼 그만큼 좀 보호 예수 기간도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럼 6개월 있다가 그러면은 이게 또 예수 기간이 풀리고 하면은 또 물량이 쏟아지면 뭐 얼마 만에 또 고꾸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주가 하락에 대한 좀 그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간 매물 출회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 좋습니다. 다 좋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리스크를 찾기가 정말 이게 흠이 없냐라고 또 정말 리스크가 없냐 그런 걸 찾아본 그 정말 그랬는데요. 찾아보니까 우려되는 거는 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이제 영업 손실을 보면은요, 이제 그 132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그 올해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영업 손실이 99억 원으로 올해도 계속 한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이제 영업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보니까 우선 그 뭐 전쟁 뭐 장기화나 인플레이션 뭐 그런 어떤 매크로 환경 뭐 그 국외의 그런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로봇 어떤 그 경기나 그런 것도 좀 안 좋아진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둔화 그 증가세가 이제 둔화이다 보니까 이 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해외 마케팅을 좀 확대를 하고 R&D도 좀 쓰고 뭐 그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또 하다 보니 또 당연히 이제 영업 그 손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저 보면은 이제 상장을 통해서 요런 것들이 좀 이제 뭐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계속 적자 상황이 계속 될지 아니면 요런 게 좀 좁혀갈지 그런 걸 좀 한번 그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 뭔가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2005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사실 이제 기술력은 우수하나 뭐 재무 상황이나 그런 게 이제 그 심사를 통과하려면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그 특례 상장을 해서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양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2005년이면 꽤 됐는데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거는 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에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지고요. 좀 이게 그 상장을 좀 더 쉽게 하는 걸 밝히다 보니까 더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까지 늘어난 걸까요? 예. 그러니까 늘어난 그 원인들을 보면은요,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의 그 제도가를 정부에서 어떻게 좀 요번에 발표했는지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27일 날, 그때 이제 금융위 주관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그 제도 개선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첫째로는 빠른 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성, 기술성 아니면 뭐 사업성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이제 상장에 이제 실패한 경우에는 그 6개월 내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상장을 그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수생 그런 경우에는 신속 심사 제도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해서 좀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번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고 한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평가 통과하면 기술성 평가 통과하면 좀 될 수 그 상장 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특례 대상도 넓혔고요. 또 전문성 있는 그런 평가위원들이 좀 같이 들어가서 그 기술 관련된 평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기술을 아는 전문위원들이 하다 보면 조금 더 이 기업의 그런 미래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심사 과정도 좀
그 바꿨다고 하니까 그 실제 이제 업계에서 물어보면은요. 아, 그동안 한번 넣으면 정말 느림보 심사로 해서 언제 할지도 모르고 과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결국 이제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아, 이번에는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 가지고요. 정말 홍보 자료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만 봐도 한 10건 이상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만 뭐 그 기술 특례 상장으로 그 저 해보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기대는 나오는데 또 반대로 걱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좀 우려점이 나오고 있나요? 예, 우선은 지금 이제 홍보 자료나 그런 데를 많이 보시면 정말 여기 기술 특례 상장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텐데요. 사실 그럼 이게 정말 이게 그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했는데 좀 보시면 이런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게 그동안 기술 특례 상장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향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한국 거래소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니까요. 최근 이제 5년간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그 기술 성장 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총 한 130곳이 이제 그 상장을 했는데 그때 상장한 기업의 이제 주가, 최근 주가를 이제 보니까요. 상당 당시 공모가보다를 밑도는 그런 기업이 한 71곳이니까요. 한 절반가량은 공모가를 지금 밑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 해도 그중에 한 50% 정도는 뭐 괜찮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나머지 50%는 오히려 공모가 이하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그 주식 주가가 그 오를 것이라고 너무 또 기대하는 거는 좀 섣부른 좀 기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올리패스 같은 데가 네. 제일 많이 떨어졌던데 한 84% 정도 그 떨어진 상태로 계속되는데 그 원인을 보면 계속 그 상장 이후에 계속 기업이 적자입니다. 그냥 기술 특례만 성공을 한 거고 상장만 성공한 거고 사실상 이제 실적 자체는 계속 나오는 기업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를 상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도 그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야지 주가도 받쳐서 올라가는 건데 한 몇 년 동안 계속 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좀 그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PO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